구라치지 마. 설마 진짜 있었다고? 침착하자. 당황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는 건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놈을 데리고 돌아가는 건 최악. 스스로 계획을 망치는 꼴이 돼버린다. 그렇다고 적을 내버려뒀다가 다른 놈들이 발견해버린다면 그건 역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그렇다면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내가... 뭐야 처녀는? 좀 나와라. 쏠 수가 없잖아. 저것들이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쪽은 심각해 죽겠는데 연애질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된 이상 여자 쪽을 먼저 처리해버리고. 아니 안 돼. 주변에 엄폐물들이 너무 많아. 두 발째 쏘기도 전에 숨어버린다면 끝장이야. 최악의 경우엔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둘에게 저 녀석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당할지도 모른다. 역시 죽이는 수밖에 없어. 일단 죽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얼버무릴 수 있다. 자 얼른 비켜. 얼른! 여긴 이상 없음. 다들 특이 사항 없으면 슬슬 복귀하자. 예! 성가연, 왜 응답이 없어?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이씨, 너! 돌발 행동 좀 하지 마! 아까 아침에도 뜬금없이 총 쏴서 사람 놀래키더니. 문제 없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찾았네. 설마 진짜 네 말대로... 설마요. 그건 그냥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한 소리고. 하긴 뭐 진짜 그랬으면 차는 남아있었을 테니까. 그럼 역시 진작에 떠난 건가? 어쩌면 아마 저쪽에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글쎄 일이 그렇게 순순히 잘 풀릴 것 같지는 않은... 오셨어요? 예 오랜만이네요. 먼저 식사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속이 안 좋아서 해장 좀 하느라. 이 사람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예, 뭐 일단 무사하셔서 다행이네요. 됐죠? 그쪽 말대로 찾아서 데려왔으니 제 요구도 들어주셔야지 말입니다. 이제 슬슬 마을 청소인지 뭔지 하는 그거 시작할 준비 해주십시오. 아니, 그건 좀 기다리라고. 저기요, 제가 뭐 호군 줄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부려먹으실 생각입니까?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상황이... 지금 본인이 무슨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계신 줄 아나 본데 계속 그딴 식으로 갑질하듯 나오시면 저도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질 같은 게 아니라 전에 말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하... 영빈아 너도 알잖아. 뭐라고 설득 좀 해봐. 뭐 좀 급한 거 같긴 한데 근데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까 태연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살짝 갑질처럼 느껴져서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넌 갑자기 왜? 저도 더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빨리 말하십시오.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아우씨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이것들은 왜 또? 그러니까 한다고요. 하는데 아 아무튼 그 얘긴 좀 이따가. 아 둘이야 장난 좀 그만 치랬지?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저 여기 있는데요. 그럼 이건 누가? 어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랑 문 열어! 뭐야? 누가 이런 곳에... 깡패! 깡패가! 괜찮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그렇게 떠들면 위험하잖아요. 노가다 아재들이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어요? 역시 니들이었냐? 네? 뭐가... 마트 아재한테 들었거든. 니들이 군인을 찾고 있었다고. 그렇긴 한데 그게 왜... 야이씨 그거 안...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팀 막내가 총에 맞아 죽었다.